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나가 탄핵을 운운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옹호하며 자신도 집회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광우병 선동과 탄핵의 맛을 봤던 권력의 불나방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. 민주당은 즉각 자당 소속 두 의원이 이러한 망발이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.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.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입니다.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은 과거 광우병 선동 때를 연상케 합니다.